자, 회원이 DA16이네요. DA16에서는 어떤 거 배웠나요? 상대방이 무엇을 하는지 묻고 대답하는 거.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묻고 답하는 거 배웠죠. 자, 그래서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자, 여기서 이제 하나씩 설명할 건데, 일단 먼저 이게 왜안 돼? What의 뜻은 무엇, 뭐 무슨, 어떤 이런 뜻이 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자, 얘부터 얘기하자. 자, do의 뜻은 do의 뜻은 두의 뜻을 설명해 줄게요. 두의 뜻은 자 근데 한 얘기한 적 있어. 두의 뜻은 뭐다? 하다란 뜻을 가지고 있고 무슨 시다? 하다란 뜻을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하다시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다시의 대장이에요. 됐습니까? 자 근데 이 녀석한테 뭐를 뒤에다 붙였어? 뭘 갖다 붙였어요? ing 붙이면 doing이라고 읽고요. 자, 얘는 원래는 하다였는데 뜻이 조금 바뀌어요. 두 가지가 될수 있는데요. 오케이, 원래 하다란 뜻이었는데 ing 붙이면 무슨 뜻이 돼? 하는 중이 알고 있네. 하는 중인이라는 어떤 시가 되기도 하고요. 또는 오, 잘하네. 하는 것이라는 무엇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이름 시가 되기도 해요. 여기서는 이 뜻이에요. 하는 중인.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읽어볼까? You are doing. You는 너는 이란 뜻이고, 너는 뭐 네가 이런 뜻이고, 이거 하는 중인이네. 그러면 자, 하는 중인이면 무슨 시예요? 어떤 시잖아. 근데 어떤 시 앞에 뭐 있어? 그러면 합쳐서 어떤 시 앞에 비 동사 있으면 합쳐서 어떠니 뭐 된다 어떻다 된다 했죠. 그러면 are doing의 뜻은 그래서 누가 네가 하는 중이다. 네가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표현이었으면 뭐였다? You are doing. 네가 하고 있는 중이다. You're doing. 오케이. 태권도. 너는 태권도를 하고 있는 중이다. You are doing 태권도. You're doing 태권도. 너는 요가를 하고 있는 중이다. You're doing yoga. You are doing 요가. 됐습니까? 자,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너는 하는 중이다가 아니고 뭐예요? 너는 하는 중이니? 라고 묻고 싶죠. 그러니까 You are doing은 묻는 느낌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You are doing을 어떻게 해주면 물음표 붙이고 싶어져요? 그래서 are you? 하니까 묻고 싶어져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다가 아니고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니니까 you are doing을 뭐로 바꿔놨어요? Are you doing doing? 해놨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뭐 하고 있는 중인지 궁금할 땐 뭐라고 물어본다?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What are you 이거 doing? 혹시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어요? 기억이 잘 나지 기억이 않아. 안 나지 않는다. 그랬더니 I'm eating. I'm eating. I'm eating. 그럼 선생님 여기서 이제 뭐 물어볼 것 같아요? 이걸 읽어보세요. Eat. 뜻은 먹다. 먹다니까 무슨 시고 하다시. 뭐뭐 하다니까 하다시고 모든 하다시는 뭐를 붙일 권리가 있다? ing. ing. 그럼 eating의 뜻은 몇 가지로 쓰일 수 있고 두 가지. 두 가지 뭐하고 뭐 먹는 먹는 중인이라는 하듯이 어떤 먹는 또는 먹는 중인 또는 먹는 먹는 것. 것 여기서는 이 뜻이니까 어떤 시 앞에 또 비동사 붙이니까 누가 내가 뭐 하는 중이다 먹고 있는 중이다 고 I'm은 뭐의 줄임말 얘 무슨 동사 비동사 비동사의 뜻은 있다 있다
중에서 여기서 이 뜻이고요.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있으면 어떻다, 어떤 이다를 우리말스럽게 하면 어떻다가 되네요. 만약에 나는 피자를 먹고 있는 중이다 하고 싶으면 에? 내가 피자를 먹고 있는 중이다 하고 싶으면 I'm 나는 피자 먹고 있는 중이야? I'm eating pizza. I'm eating pizza. 난 밥 먹고 있는 중이다 하고 싶으면 I'm eating. I'm eating rice. Rice. 빵 먹고 있는 중이면. I'm eating bread. Bread. 케이크 먹고 있는 중이면. I'm eating cake.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자, 이제는 반복될 거예요. 그래서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그랬더니 I'm studying. I'm studying. Okay, 그럼 study의 뜻은 공부. 공부예요? 아니죠. 무슨 시다야 ing 붙일 수 있어? 하다시. Okay, 물론 study는 공부라는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어요? 공부하다. 그래, 공부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공부하고 공부하다는 달라. 분명히 다른. 이거는 무엇이고요? 이건 하다시예요. 공부하다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뭘 붙일 자격이 된다? ing 하다시기 때문에 ing 붙이고 스터딩의 두 가지 뜻은 그러면 공부 중 공부하는 중인이라는 어떤 공부하는 사람 또 무슨 뜻도 될 수도 있는데 공부하는 것 오케이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 이거 보세요. I don't like studying. I don't like studying. 이건 무슨 뜻이겠어? 나는 공부를 일단 여기서 I don't like는 무슨 뜻이야? 누가 내가 뭐 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난 좋아하지 않는다 그랬잖아. 그럼 얘는 두 가지 뜻 중에서 뭐가 어울려? 난 좋아하지 않는다. 난 좋아하지 않는다. 공부하는 것? 그래 여기서는 똑같이 생긴 스터딩인데 여기서는 공부하는 중이고 여기서는 공부하는 것이야. 왜냐하면 얘는 I'm studying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나는 공부하는 것이다예요. 공부하는 중이다가 어울리죠. 그러니까 여기에 똑같이 생긴 자 이게 나중에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스터딩이 여기서는 이 뜻이고 여기서는 이 뜻이라고요. 얘는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쓰인 거야. ing 붙여서 오케이 계속해서 뭐하고 있니?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그랬더니 이번엔 I'm cleaning 됐습니까? 그러면 clean의 뜻은? clean 청소 뭐였지? 청소하다 청소하다라는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다고 단어에 나와요. 깨끗한 이런 뜻도 있죠. 청소하다라는 뜻일 때는 무슨 시고? 하다시니까 이거 ing 붙였으면 이거는 청소하다에 ing 붙여서 뭐 아니면 뭐가 되는 거야? 청소하는 중 이 될 때도 있고 청소하는 것 것이 될 때도 있고 깨끗한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Clean room. Clean room. 이건 무슨 뜻일까? 깨끗한 방. 깨끗한 방이겠지. 됐습니까? Clean이 깨끗한이 될 때도 있고 청소하다도 될 수 있는데 여기 ing 붙여놨네. 그러면 깨끗한에다가 ing 붙인 거예요? 청소하다에 ing 붙인 거예요? 청소하다. 오케이. 무슨 시가 ing 붙일 수 있다고? 하다시 됐습니까? 그래 청소하는 중이다. 어떤 시로 바뀌었으니까 어떤 청소하는인데 비동사 붙였으니까 청소하는 중이다. 됐습니까? 내 방은 깨끗하지 않다. 그래서 너 뭐하니? 그랬더니 난 일하는 중이다 하고 싶으면 I'm working. Okay, 수고했습니다.
쓰기 시험 잘 쳐주세요. 네. 네. 내 방은 깨끗하지 않다. 깨끗하지가 않아? 네. 엄마가 항상 치우라고. 엄마가 자꾸 치우라 하셔. 치우지 그랬어. 내가 제 책 아니잖아. 제 책 어? 아, 참 여기 있다. 책을 안 줘버렸구나.